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장호순입니다. 제가 이 주제로 사실상 전국 여러 자치단체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수강생이 많은 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제목은 자치분권과 언론입니다. 좀 딱딱한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자치하고 또 뭐 분권, 언론 이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과 사실상 뭐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주제도 아니고 매우 유용한 주제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지역이라는 것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고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 관련된 문제들을 언론의 측면에서 저는 언론을 전공한 언론학자이기 때문에 언론의 측면에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시대 변화 보면 뭐, 자, 일단 좀 뜬금없지만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유력 후보들입니다. 선택한 후보자들이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후보자가 당선이 돼서 기쁘신 분도 있을 테고, 또 내가 선택한 후보자가 낙선이 돼서 실망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 다섯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측면에서 어떤 공통점일까요? 앞으로 이런 우연의, 뭐 우연이라고 할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식의 패턴들은 과연 또 나타날 수가 있을까? 대선 후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전국에서 대표로 뽑는 사람들인데, 세 명이 경남, 한 사람이 경북, 한 사람이 경기 파주 출신입니다. 다 비서울권 출신입니다. 비수도권 출신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은 태어난 곳에서 성장한 건가요? 태어난 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성장한 건가요? 다른 곳으로 갔죠. 그럼 이 사람들만 그러느냐? 지금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50대, 60대, 70대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성장하다가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살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인생을 거치는데 커다란 지역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고향이 오산시이신 분손 들어보세요. 고향, 태어난 곳이 오산이신 분. 이제 네분 정도, 다섯 분, 5%. 경기도이신 분손 들어보세요. 절반 좀안 되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자, 뭐,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더 오산이라는 곳이 살기 좋은 지역이고, 내게 적합한 지역이라 이주해서 여기서 사실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이주 세대. 태어난, 다른 데서 태어나서 지금 여기서 정착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만약에 오산에서 태어났다면 어디로 갈 건가요? 서울 가고 싶죠? 그렇죠? 희망이죠? 그렇죠? 오산하고 서울, 오산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자녀들 뭐 주택 제공해주고 아파트 사주고 이럴 만할 정도로 여유 있는 우리 중산층들은 없을 겁니다. 서울에 가서 서울에서 직장은 잡을지 몰라도 아마 오산에서 출퇴근해야 되지 않을까?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핵심적인 무엇이냐? 여러분들과 저는 이 산업화 세대, 그래서 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조상들은 안 그랬어요. 여러분의 조상, 여러분들의 어머님들,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태어난 곳에서 거기서 사시다가 뭐 여성들의 경우에는 혼인 때문에 좀 타지역으로 갈수 있지만 대부분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부모도 가까이 살고 형제도 가까이 살고.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1960년대 산업화라는 걸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버리고 자기 태어난 곳, 성장한 곳을 버리고 이제 대도시로 이주해 왔습니다. 주로 많이 이주해 온 곳이 서울, 수도권.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 대도시권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무작정 상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잘 아십니다. 학생들에게 제가 무작정 상경? 그럼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설명을 해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아무 연고도 없고 직장도 없는데 어떻게 집 떠나서 무작정 서울에 와가지고 직장을 구하고 먹고 살려고 하는, 그게 자기네들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저렇죠.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시빈민층들이 됐죠. 그래서 저는 서울 출신입니다. 서울 강서구 목동 출신인데, 제가 1958년 개띠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엄청나게 아이들이, 즉 지방에서 전학 오기 시작하면서 오전반만 하다가 오전반, 오후반 하고 오전, 오후반까지 하는데 한 반에 90명이 넘어서 한 반에 100명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사이에 학생들에게 매기는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맨 끝에 전학 오는 애가 이제 마지막 번호가 됩니다. 그러면서 야, 누가 100번이 될까? 그 영광스러운 100번이 될까? 그리고 그렇게 이사 온 아이들은 대부분 지금 오목교 근처 또는 광명시 있는 그 근처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판자촌 빈민촌 매우 열악한 주거실에서 살면서 이제 인근에 생기기 시작한 공장들의 노동자로 부모님들이 일을 하고 자녀들은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자,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70년대까지 60년대 70년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게 또 일어날 거냐? 또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한국은 독특한 국가가 됐습니다. 어떤 독특한 국가냐 하면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비율이 거의 9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오산시의 면은 없죠? 그러니까 아마 오산시는 전체 시민들이 도시인으로 간주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90%라는 건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거의 모든 국민들이 도시에서 윤택하게 산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 나라 사람들이 도시에만 몰려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싱가포르, 홍콩. 근데 거기는 우리가 국가로 간주하긴 하지만 국가가 그냥 도시 하나입니다. 근데 도시와 농촌, 산촌, 어촌이 복합되어 있는 하나의 국가를 형성한 그런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도시에 몰려 사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되냐, 지난 20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 도표를 보시면 80년대부터 계속 올라가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1세기는 정착의 시대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도 어디 다른 데로 이사 갈 생각들 별로 없으십니다. 기껏해야 이제 은퇴할 시기가 돼서 뭐 귀농을 한다든가 귀촌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방에서 뭐 그 대학생 정도 되는 애들이 서울 수도권의 대학으로 뭐 그 입시 온다든가 정도 외에는 이제 정말 무작정 상경하는 식으로 좋은 직장을 찾아서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으로 간다? 그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풍경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추석 연휴 때 이제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이 100만 명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아까 여기 있는 거 본 것처럼, 자, 짐 싸들고 명절 되면 고향에 있는 부모님 찾아가야 했습니다. 왜? 부모랑 멀리 떨어져 사니까. 또 지금 중국처럼 춘절이 되면 수십억 명이 이동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 부모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동의 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정착의 시대가 됐고 뭐 귀성 이런 것들 없어졌습니다. 저는 시골에 삽니다. 저희가 충남, 요 가까운 충남 아산 신창면 뭐 외암리라는 곳에 사는데, 제 주변에 산소들이 많아요. 저는 산 밑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한 20년 전 제가 처음 갔을 때만 해도 명절 때마다 산소를 챙기러 오는 후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가요? 점점 산소를 파가기 시작합니다. 산소가 없어져요. 왜? 손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묘소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자, 도시의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우리가 농어촌 지역에서는 시골 빈집들이 늘어나는 것이고, 이제 도시에서는 주거시설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제 도시 빈민들이 발생합니다. 도시 빈민들은 대부분 두 타입입니다. 첫 번째는 젊어서 도시로 이주해서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노후 준비가 잘 되지 않은 이런 노년층. 그 다음에 또 다른 도시 빈민은 누구시냐? 지방에서 태어난 부모님이 지방에 살고 있어서 지방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성공하려고 직장도 하고 성공하려고 서울로 갔지만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렵고 집값은 너무 비싸고 일자리는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밖에 주질 않고 그래서 굉장히 살기 어려운 지방 청년들이 그래서 부모가 서울에 살고 있으면 집에서 다녀서 주거비도 덜 들어가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지만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즉시 많은 핸디캡들을 갖게 됩니다. 청년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정착사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게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매우 예외적인 것이었고, 자,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미국 하면 굉장히 땅덩어리가 넓고, 사람들이 막 흩어져 살고, 뭐 그 명절 때 부모님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 때 부모님 만나러 가면 비행기 타고 뭐 한참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미국 사람들이 부모 자식 간 자기 부모와 얼마나 떨어져 살고 있는지 남녀를 평균해서 조사해 봤더니 평균 30km가 안 됐습니다. 자기 부모가 차로 가면 30분 거리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평균. 그럼 무슨 얘기냐? 부모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살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은 지역은 좀 거리가 멀지만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부모 자식 간이 교통편을 이용했을 때 한 3, 40분 내외 멀지 않아도 1시간 정도 내에는 서로 다닐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에 모여서 산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정착사회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과거 우리가 이동하는 사회, 이주하는 사회에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더 좋은 지역으로 이사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비싸면 집값이 싼 지역으로 이사가든지 직장이 없으면 직장이 많은 지역으로 이사가든지 교통이 불편하면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이사가면 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역들의 관심이, 자기 사는 지역에 관심이 없고 애착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지방자치라는 것을 1995년부터 우리가 시작했지만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990년대 지방자치를 하긴 했지만 이 지방자치라는 게 과연 새로운 것이냐. 여러분들 뭐 다른 수업에서 공부를 하셨겠지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 역사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간단히 이제 우리 근대 사회로 들어서기 전에 조선시대에 어떤 시스템이 있냐 하면 혹시 상피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상피제? 상피제라는 것은 조선시대에는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죠. 왕권 국가이기 때문에 물론 법도 있고 관리들도 있지만 왕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국가 체제였습니다. 물론 왕이 지나치게 권력을 남용하면 뭐 쫓아내기도 하고 우리 연산군이나 광해군처럼 뭐 그런 적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왕은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을 가지고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이 상피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왕이 각 지역에 있는 수령들, 지금으로 말하면 군수, 현감, 도지사,
이런 사람들을 파견하는데 왕이 자기가 보내고 싶은 사람 보낸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 장관에 임명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 상피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관리를 연고가 있는 지역에는 보내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고향에는 못 간. 처가의 고향에도 못 간. 즉, 연고가 없는 지역에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피제인데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 지역을 관리하려면 예를 들면 지금 오산에 누가 와서 오산 시민들을 관리, 즉 통치를 하려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 과정에서 그 지역 사람들과 협력을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 처가나 본가가 있는 그 지역으로 보내면 이미 그 지역에 가서 자기 연고 있는 사람들끼리 다 해먹어서 실질적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현감에 대한 또는 수령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진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연고 있는 데는 보내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부정부패가 심한 이유는 이 지방자치제도, 상피제와 같은 지방자치제도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고 여기저기서 난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나라가 아주 흉흉했습니다. 그래서 도입한 궁여지책으로 도입한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암행어사라는 시스템. 암행어사는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암행어사 뭐 어사출도요 해가지고 뭐 춘향전에도 나오고 뭐 영화도 나오고 해가지고 암행어사라는 것들 익숙한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선 후기에 이 수령들의 부정부패를 해결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행어사 제도를 한번 만들어서 지금 우리 뭐 그 각 지방에 있는 관리들이 부정부패가 심하니까 뭐 감사원에서 은밀하게 감사하는 형식 자 이런 형식을 도입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지방자치는 우리가 이제 일제의 식민지가 되면서 붕괴가 됩니다. 자, 역사학자들은 우리가 식민 일제의 결국 식민지가 된 것, 다른 나라들은 식민지가 될 때 전쟁이라도 하고 한번 제대로 싸워본 나라들도 있지만 조선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어요. 평화로운 조약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국제법 조약에 따라서 내 나라를 당신이 통치해 주십시오 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자,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극우파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가 36년 동안 봐준 건데 왜 그러느냐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과정에서 결국은 국가를 통, 각 지방이 모여서 국가 하나가 되는데 그 지방들이 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외세 침략, 야욕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국가적인 힘이 하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역사들은 제가 길게 설명할 수 없고요. 자, 그래서 일제 식민지가 됐는데 일제 식민지 시절에도 지방자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의 지방자치와 여러 가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제식민제는 도의에도 있었고 군의에도 있었고 부는 시입니다. 시의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일제에서 일본인들이 왜 지방자치를 했을까요? 우리나라를 강압통치하면서 참정권도 보장해주지도 않고 선거도 없었고 무력으로 사실상 식민지를 지배했는데 지방자치라니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지방자치를 했을까요? 그렇죠, 자기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통계를 보면 약 한 최대 한 30만 명 정도의 일본인들이 한반도에 진출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영리행위들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일본에 진출해 있던 사람들 중에 다수는 자기네들 여기서 평생 살 줄 알았습니다. 귀족처럼 식민지인들을
수탈해 가면서. 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게, 자, 일본 본토에서 하고 있는 지방자치 식민지에서도 해라. 우리도 세금 내는 일본인인데 왜 우리는 지방자치 못하느냐 요구를 했고, 그래서 지방자치를 1930년대부터 일본인들에 한해서 허용하되 약간의 돈이 있고 일본 체제에 동조하는 소위 말하는 자산 계급들에게, 일정 정도 자산을,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방자치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현대적인 지방자치는 일제시대 때 들어왔고, 이 지방자치를 했던 사람들, 한국인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입니까? 친일 활동을 한 사람들입니까? 친일. 이게 나중에 이제 60년대, 70년대 지방자치를 하는데 커다란 돌림돌이 됩니다. 왜? 우리가 기억하고 본 거는 지방자치는 친일파 한인들이 하던 짓들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친일파 이 사람들은 이 일제시대 자치 제도에 편입돼서 활동했던 한인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사업체의 이익, 자신들의 권위를 위해서 일본인들과 손잡고 지방자치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60년대, 70년대 지방자치를 다시 도입했을 때, 자,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팽배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렇지만 지방자치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른 수업 때 공부하셨겠지만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지방자치를 안 하고는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는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오산시의 문제는 오산시에 할 일들은 누가 한다는 겁니까? 오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죠. 수원 사람이 해줍니까? 화성 사람이 해줍니까? 기본적으로. 마치 우리 집 문제를,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의 문제를 옆집의 아저씨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방자치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를 하는 모든 국가에서는 국가를 운영하고 통치하는 기본 이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제시대 때 해방이 되고 나면서부터 바로 헌법에 지방자치가 명시되었고, 심지어는 군사독재 시절에도 헌법상으로 지방자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대신 이제 권위주의 체제였기 때문에 통인이 되기 전까지는 지방자치를 하지 말자라는 조항을 만들어서 사실상 분단을 핑계로 지방자치를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의 세대는 지방자치가 전혀 익숙하지 않은 세대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6월 항쟁, 며칠 전에 6월 항쟁에 관한 그런 기념식도 했었는데, 이제 1987년에 한국 사회가 이제 권위주의 체제를 청산하고 본격적인 민주화 시대로 돌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소위 말하는 6.29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그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한다라는 뜻에서 이제 6.29 선언이라는 걸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대통령 직선제를 하고 기본권 보장하고 언론 자유 보장하고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게 지방자치, 교육자치.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은 대통령 직선 체육관에서 뽑지 말고 우리 손으로 뽑도록 하자.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적인 인권들 이거 보장해 달라. 그 다음에 정당 활동 이거 자유롭게 해서 정치,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지방자치는 정말 뜬금없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그렇지만 그 당시 민주주의라는 이제 청사진을 그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라는 것을 안 하고 민주주의는 할 수가 없다. 왜? 그 당시에 보면 시장, 군수 다 대통령이 임명해서 도지사 다 임명해가지고 보내는데, 그 상황 하에서는 민주주의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 왜? 대통령이 전국을 다 장악을 하고 거기에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을 다 박아서 임명하고 또는 해임하고 할 수 있다면 그건 지방자치가 될 수,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지방자치가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이제 1995년부터 소위 말하는 민선자치. 그래서 시장도 뽑고 시의회도 뽑고 군수도 뽑고 구의원도 뽑고 하는 이런 지방자치 시대로 90년대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지방자치를 시작했는데 95년이면 이미 지금 20년 넘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린 미완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는 과거에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또는 그 권위주의 시대에 자, 그런 잔재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지방자치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역 간의 격차가 이제 많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뭐 서울이 해봐야 뭐 한 인구 한 10만 정도 내외가 되고 서울 사람이나 지방 사람이나 다 초가집에서 살고 뭐 다들 빈곤하게 살았습니다. 생활 수준에 커다란 차이가 없었지만 이제 60년대 70년대 산업화를 하게 되고 사람들의 도시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어촌 간에 이제 심각한 경제적 격차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이 자, 심각한 격차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 격차를 그럼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이냐? 지방자치만으로 해소가 되냐? 지방자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지역은 지금 뭐, 예를 들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인구도 얼마 되지 않고 산업 기반도 없고, 그래서 중앙정부가 주는 세금 아니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는 자,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뭐 어떤 지역들은 대기업들이 있고 거기에 무슨 많은 법인세도 내고 주민세도 내고 해서 뭐 인류 선진국과 다름없이 아주 잘 사는 서울의 강남구가 있는가 하면 저 경북 무슨 봉화군의 무슨 면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삶의 수준의 격차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자, 그래서 이 한 국가의 똑같은 국민으로서 똑같은 참정권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 국민들이지만 이제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다라는. 살고 있는 지역들이 한 국가 내에서 지역 간의 격차가 심해지면 세계 역사를 보면 제가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나라가 쪼개집니다.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끼리 서로 끊임없이 싸우게 되고요. 전쟁도 하게 되고 또는 분리 독립을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여러분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들 자녀들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한 자녀는 굉장히 잘 살아요. 근데 한 녀석은 참 먹고 살기 힘들어요. 거의 노숙자 신세나 다름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도 그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마음 편하게 명절날 모여서 즐겁게 가족의 유대관계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격차가 커지면?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국가, 우리 역사를 보면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역 간의 균형입니다. 어느 정도 격차에 어쩔 수 없지만 너무 지나친 격차가 발생하면 국가체제가 위험해진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90년대 접어들면서 보수, 진보, 뭐 여당, 야당을 떠나서 다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자, 이것은 그래서 뭐 역대 정부, 모든 정부가 다 지역 간의 균형 발전 얘기합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지역 지방 분권 하겠다라고 뭐 모든 후보자들이 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 지방 분권과 관련된 엄청나게 많은 공약들 이번 선거에서 모든 후보자들이 내놓았습니다. 너무 커다란
너무나도 서로 비슷하고 차이가 없어서 서로 토론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TV 토론 때 이건 의제도 선택되지 못했어요. 왜? 차이 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분권하는 거 누가 반대하겠어? 지역 간의 균형 발전, 이거 좋은 거지. 그래야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분권이라는 것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해 줘야 되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 잘 사는 지역이 뭔가 좀 내놔야 된다라는 거. 못 사는 지역도 뭔가 좀 양보해야 된다라는 거. 그럼 그걸 제3자가 개입해서 나눠줄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안 된다라는 거. 무슨 얘기냐? 지방분권을 하려면 전 국민들이 참여해서 전 지역이 참여해서 그러면 어떻게 분권을 할 것인가, 어떻게 균형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서로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런 합의가 안 되고 일방적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게 있죠. 뭐예요? 행정수도 이전. 그래서 국민적인 합의 없이 대통령이 하겠다라고 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토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산시키는 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동네에 있는 것까지는 가져가지 마. 다른 데 거 가져가는 건 너희들끼리 하는 건 다 괜찮아. 그렇지만 내 건 안 돼. 자,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분권이라는 것은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들 것을 섞어가지고 좀 나눠줘야 되는 건데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합의하고 동의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분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우리 동네에서 어디를 잘라서 남을 줄 것인지 아니면 어느 것을 다른 데서 가져올 것인 것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동네 사람들끼리 뭔가를 좀 서로 얘기하고 문제가 뭔지 합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럼 무슨 얘기냐? 분권과 균형 발전이 되려면 그 전 단계로 자치라는 걸 해야 된다라는 거. 오산시가 됐든 수원시가 됐든 화성시가 됐든 평택시가 됐든 그 지역 내에서 지역 주민들끼리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역 문제에 대해서 인지도 하고 공유도 하고 의견도 내고 자 그래서 지역 사회를 민주적으로 이끌어가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자치는 어떤 것들이냐? 지방 자치하면 거의 대부분 이 정부 주도 자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 시대 중기까지 해왔던 그런 전통적인 지방 자치는 사라지고 일제 시대 때 친일파들에게 악용되었던 자치 시스템들이 산업화 시대 이후에 등장했지만 사실상 매우 생소한 것이고 신뢰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행정적인 차원에서만 자치를 한다라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 자, 이런 관계에서 정부 주도, 정치적인 자치만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상 이 구조적인 비리가 제거되지 않고 있다는 게 또한 문제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이게 혹시 뭔지 설명해 보실 분 있나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이거 뭡니까? 네. 시의원은 정당에서 그렇죠. 시의원이나 구의원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대표자들은 정당공천을 하자 말자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무슨 보수가 필요하고 진보가 필요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 자치를 하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왜냐하면 95년 이후에 민선 자치를 하면서 보니까 뽑아놨긴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당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무슨 상임위원회 가지고 싸우고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할 지방자치 시스템에 오히려 사람들이 가기 싫어.
귀찮아, 보기 싫어, 더 관심 없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그나마 있는 선거 민주주의에 의한 지방자치조차도 제대로 되질 않는다. 그래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정당 공천이니까 그걸 없애자 해서 그 당시 지난 요건 요 이번 선거 말 그전 선거에 다 세 후보가 다 오케이 그런 거 하지 맙시다. 그러다가 없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슬그머니. 누구도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이냐? 이 관계라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자치단체 또는 자치행정, 자치의원들의 주된 기능은 자 지방의원들,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에게 선거 지원을 해주고 그 대신 이 사람들은 지방의원으로 공천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유능하게 일할 사람이 기초의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잘 보인 사람, 그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주는 사람, 그 지역의 시장 선거를 열심히 해주는 사람이 기초의원으로서 정당 공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유권자들은 대부분 기초의회 선거에서도 후보자 몇 면을 보기보다는 정당을 보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선거가 정당 선거가 되면서 자치는 없어지고 이제 정치만 남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번 대선에서도 모든 후보자들이 동의했지만 지금 무슨 얘기야? 기초의원 정당 공천 안 하겠다라고 했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사 행정적인 행정 위주의 지방자치, 그다음에 이렇게 그 정치적인 지방자치,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그 10분 쉬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없는 시민자치입니다. 저 제목은 시민 참여와 자치라고 했는데. 전국에 간혹 보면 무슨 시민연대, 참여연대, 시민단체 해가지고 참여, 자치 이런 것들을 타이틀로 하는 단체들이 한때 많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하는 것들은 거의 하나도 없어요. 어떤 현상들이냐? 대부분 창립할 때 제일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창립할 때, 시작할 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점점 없어집니다. 마치 우리 그 영세 자영업자들 개업할 때 손님들 제일 많이 오고 그 다음날부터는 그냥 파리 날리는 이런 현실이다라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이 생기느냐, 이게 이제 저는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를 언론의 문제, 지역의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여론을 교환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끼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바꾸면 우리 지금 우리 이 60년대 70년대 산업화 세대 입장에서는 지역을 바꾸면 좀 더 좋은 지역,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간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지만 지역은 바꾸는 순간 굉장히 커다란 핸디캡이 됩니다. 인간관계도 다 떨어지고 굉장히 낯선 곳에 가게 되고 경쟁력도 떨어지고. 자,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모순이고 비정상적이다라는 것을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알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민주화하면서 자치하고 또 지역의 문제는 이제 지역 스스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과거와 같이 시장 군수를 대통령이 임명해가지고 전국을 다 중앙 청와대에서 다 관리하는 식으로 하면 이거는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민주화를 하면서 지방자치를 바로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치 선거를 시작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경험이나 그 자치라는 시스템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의 출세나 자기의 당선,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치라는 것이 제대로 그 의미대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지역, 뭐 도시나 농어촌이나 그 관계없이 대부분 지방자치 선거하면 사람들 관심도 없고
투표율도 제일 낮고, 제가 충남 아산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다니는데 저희 학생들의 한 80%가 경기도에서 오는 학생들입니다. 경기도 수도권 학생들. 저희 학교가 이제 전철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전에 그 지방선거 할 때 서울시장은 누군지는 아는데 경기도지사는 누군지 몰라요. 오산에 살고 있는 20대 중에서 과연 오산시장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오산시의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아는. 뭐 국회의원 조금 봤더니 저도 검색해서 봤더니 청문회 때 좀 유명해지신 분이라서. 그렇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선거 때 보고 그 다음에 청문회 할 때 보고 그 사이에 본 적이 없을걸요? 뭘 하는지 모를걸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또 뭘 하는지도 모르고 다음 선거 때까지 또 뭐 하는지도 모른다라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막 나무를. 대한민국 국민들. 시장 군수 나무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는 모르고. 자,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참여라는 것은 결국은 자참여와 자치는 같은 의미로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내가 결정한다라는 것. 자, 그것은 모든 집단이 평화롭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죠. 남편이 혼자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면 그게 아무리 현명하고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아내가 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만이 있습니다. 남편이 하는 게 다 맞아도 왜 내 말 안 듣고 하냐고. 마찬가지로 아내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왜 남편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하느냐. 무슨 얘기냐. 결국 이 참여라는 것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다 들어보고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라는 것은, 참여라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매우 생소한 개념이라는 것을 제가 이 강의 시작할 때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 참여하신 거죠. 특히 자치라는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강의에 참여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놀랍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여라는 것은 안 됩니다. 잘 안 되게 돼 있다는 거. 매우 어려운, 왜냐하면 참여는 행동이기 때문에 관념이 아니라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당신은 앞으로 선거에서 투표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라고 하면 뭐 선거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한 90%, 80%의 사람이 앞으로 나 투표할 겁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 투표율은 어떻습니까? 그거보다 높아요? 낮아요? 항상 낮죠. 왜? 투표하겠다라는 것은 할 의향이 있다라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지만 투표를 하려면 자기가 시간을 내서 투표장에 가가지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참여라는 것은 고도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단계. 참여는 행동인데요. 첫 번째는 정보 습득이 있어야 됩니다. 선거를 하는데 누가 나왔는지, 어느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투표장에 갈 수 있나요? 자, 누가 나왔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선거는 하지 마. 나는 관심 없어. 하는가 보다. 알고는 있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관심을 안 갖는다라는 거. 자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관심을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공감. 난 누구를 지지해. 나는 뭘 하는 것을 지지해. 나는 뭐 환경 공원을 만드는 걸 지지해. 나는 쓰레기장을 우리 동네 만드는 걸 반대해. 등등. 어떤 행동이나 또는 어떤 정책이나 어떤 후보에 대해서 내가 지지하든지 아니면 반대하든지 강한 공감대가 있어야 그 다음에 가서 행동으로 옮겨서 투표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촛불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단계들을 다 거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행동 단계에 정보 습득, 관심, 공감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선거를 가지고 보면
자, 정보, 선거일에 정보를 습득해야 되고, 관심, 공약에 관심 또는 인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지하거나 또는 정말 저놈이 되면 안 되겠어.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 찍으러 가야 되겠어 하는, 자, 그러한 공감대가 있어야 사람들이 투표를 한다라는 겁니다. 선거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관심이 없거나 공감할 만한 후보가 없으면 당연히 투표하지 않죠. 아주 간단한 거지만 그것도 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텔레비전을 보든지 공을 차든지 여행을 가든지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역대 선거 중에서 가장 낮은 게 지방선거 투표율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정보 습득이나 관심이나 공감, 행동 이런 것들이 가장 낮은 수준이 지방선거다. 정보 습득과 관심과 공감을 해주는 게 무엇이냐? 이게 바로 언론이다라는 물론 언론 말고 다른 것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고 관심을 얻고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친구로부터 얻을 수도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무슨 카카오톡이나 무슨 뭐 네이버 밴드 같은 데서도 얻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정보와 관심과 공감은 언론이 있어야 된다라는. 오산시에 어떤 지역 언론이 있나 봤더니 오산 인터넷 뉴스가 있고 오산 시민신문이 있고 오산 타임뉴스. 제가 저는 오산 뭐 시민들이 오산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산시의 지역 언론에 관심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아산시 충남 아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산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산시장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오산시장이 잘하고 못하는 건 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이런 인터넷 언론들이 있지만 아마 대부분 다 생소하지 않으신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언론 아닌가요? KBS 9시 뉴스, 무슨 SBS 8시 뉴스, 뭐 이런 텔레비전 뉴스, 다음 네이버 이런 뉴스들은 많이 보시지만 봤더니 여기에는 다 오산의 뉴스로만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9시 뉴스에 오산에 관한 뉴스가 있었나요? 8시 뉴스에는? 오늘 아침 뉴스에는? 내일에도 있을까요? 오산시장님이 커다란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오산에 관한 뉴스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나. 아마 저쪽에 뭐 광명시나 이런 데처럼 정전이 되면 아마 나올지 모르겠어요. 등잔빛이 밝은 건가요? 어두운 건가요? 무진장 어둡죠. 깜깜입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간밤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는지 어떤 범죄가 일어났는지 불이 났는지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넘어간다라는 그게 특히 이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는 신문 보면은 조선, 동아, 중앙 뭐 등등 해가지고 전국 단위로 배포되는 신문들입니다. 전국에. 그러니까 오산과 같은 뭐 그 인구 20만 밖에 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 관한 뉴스를 제공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면이 모자란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KBS나 조선일보나 한겨레 신문에서는. 언론은 철저하게 어디서 만든다? 그렇죠. 수도권도 아니고 서울에서 만듭니다. 경기도에는 방송도 뭐 OBS라는 방송이 있긴 있지만 방송도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관한 뉴스를 받아보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굉장히 신기한 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저녁 9시 뉴스나 8시 뉴스 하는데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는 데서 오산에 관한 뉴스가 났다면 이건 대형 사고가 난 겁니다. 자, 그래서 신문도 보면 대부분 서울에서 만든 우리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80%, 아까 70% 넘는 게 없다고 그랬죠? 수도권, 서울 경기 합쳐서. 근데 여기는 서울만 거의 80%. 그다음에 지역 방송도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 비례에 맞게끔 약 19%. 한 20%의 전국 시청자 한 20%가 경기도 인데 방송 제작비는 0.6%밖에 쓰질 못합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경기도 사람들이 보는 시청률을 가지고 서울 사람들이 다 방송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만드는 건 거의 없어요. 특히 이 지역 방송에서 보면 경기도 사람들이 가장 큰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수신료를 받아가지고 방송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관한 프로그램들은 거의 만들지 않는다. 또 우리 저 MBC라는 아주 독특한 방송이 있는데 MBC는 공영방송인가요? 민영방송인가요? 공영방송이다 손 들어보세요. 민영방송이다 손 들어보세요. 뭐 의견이 분분한데요. 예. 자, 공민영을 구분하기가 헷갈릴 정도로 매우 기형적인 존재입니다. 소유구조는 공영방송이에요. 주인이 없어요. 과거에 부산문화방송이라고 해서 부산에 민간 사업자가 시작을 했다가 그것을 이제 부산에서 성공을 해서 서울에서 서울문화방송을 만들었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가 나면서 부정축제라는 핑계로 그 주식을 다 압수했어요. 그래서 5.16 장학회라는 장학재단이 방송사 주식을 다 갖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정수장학회라는 거로 바뀌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전두환 정권이 접어들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가지신 것 계속 줄 수 없어. 그러니까 그걸 한때는 KBS가 갖다 줍니다. 주식을. 그러다가 이제 전두환 정권이 무너지고 나니까 KBS가 MBC를 소유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좀 이상하죠. 자, 그래서 법을 새로 만듭니다. 한국방송문화진흥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MBC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MBC는 주식회사입니다. 근데 주주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주식회사니까 민영방송 같고 그렇지만 주주는 국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수장학회에서 일부 지금 저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매우 왜곡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이 문화방송은 전국의 지방방송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뭐 한 열몇 개의 지금 13개인가 14개의 지역방송사가 있는데 이 지역방송사는 독립된 민간회사입니다. 독립된 민간회사인데 주식은 서울에 있는 문화방송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얘기냐? 서울의 문화방송 사장이 되면 이 지역 방송들을 다 장악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사장들을 다 임명할 수 있어. 대주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KBS라는 공영 방송이 있는데 이 KBS라는 방송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조직 구조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특징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 방송사의 사장단들을 다 갈아치웁니다. 좀 이따 이제 뭐 KBS, MBC, 뭐 YTN 뭐 등등등등 이런 데 갈아치웁니다. 어떤 사람들로 갈아치울까요? 앞으로 그 새로 출범하는 대통령과 권력 집단을 철저하게 감시할 사람들로 바꾸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과 친한 사람들로 바꾸나요? 그 사람들과 친한 사람들로 바꾸. 뭐 여러 가지 명분은 있지만 여태까지 해왔던 걸 보면 권력이 바뀌면 중요한 방송사들의 리더들도 바뀐다라는 거. 그 왜 가능하느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 그리고 이 서울에 있는 이 KBS나 MBC 같은 방송사들은 철저하게 지역 방송들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를 손쉽게 장악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방송의 구조인데.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까 여기 있는 사람들의 사장들은 다 서울 사람들입니다. 직원들은 다 그 지방 사람들이에요. 사장만 이렇게 바뀝니다. 퇴직하기 한 1, 2년 남은 사람들로 바꿔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방송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방송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있긴 있지만.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즉,
등잔 밑이 어둡고 지역의 지역 주민들의 자기 지역에 관한 뉴스가 나오면 깜짝 놀라야 하는 자 이러한 현실이 과연 정상적인 거냐? 여러분들의 입장에선 정상이죠. 왜 여태까지 쭉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렇지만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그 OECD 국가 26개국 전체로 해서 지금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일 관심 있는 뉴스가 뭐냐? 1위가 63%. 그러니까 내가 가장 관심 있는 뉴스는 무슨 뉴스예요? 지역 뉴스죠. 자기 지역 뉴스겠습니까? 다른 지역 뉴스겠습니까? 자기 지역 뉴스. 여러분들이 지역 뉴스에 관심 있다는 것은 오산 지역에 관심 뉴스 있는 거지 아산 지역 뉴스에 관심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겨우 35%. 전 세계 선진국 평균이 63%. 지역 뉴스가 실질적으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나 다른 뉴스에 비해서 훨씬 더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뉴스가 너무 부실하다거나 너무 재미가 없다거나 등등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역 뉴스에 관심이 낮다. 지역 뉴스에 관심이 낮으니까 지역에 대한 관심도도 자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죠. 지역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군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1년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게 미국 지도인데요. 지금 미국에도 지금 위성 TV 하나로 전 세계에서 미국 전역에서 동시에 TV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위성 우리 스카이나 뭐 이런 거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전국에서 다 동시에 볼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놀랍게도 이건 뭐냐 하면 지역 방송 시장 권역입니다. 지역 방송 구역에 한 200개 조금 넘게 방송 구역을 잘라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 방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위성 방송이 등장하기 전부터 그리고 위성 방송이 있지만 여전히 지역 방송을 해라. 엄밀한 의미에서 미국에서는 전국 방송이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KBS, MBC가 없습니다. KBS와 MBC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회사는 있지만 미국 전역의 방송망을 갖고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각 지역마다 고유의 지역 방송국이 있어서 그 지역 뉴스, 지역 방송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데는 뭐 한 그 700만 대가 넘게 있고, 인구가 적은 데는 뭐 그 여기 4,200, 16,000 가구 수가 요것밖에 안 된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한 동밖에 안 되는 지역이지만 그래도 거기서 지역 방송을 해라. 그 지역을 위한 지역 방송을 하라라는 겁니다. 공중파 방송이고 케이블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이블 방송에서는 의무적으로 그 지역 방송을 틀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 자기 지역의 방송을 볼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자기 지역의 방송을 볼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문도 보면 거의 인구가 10만 정도가 되면 대부분 일간 신문들이 발행이 됩니다. 인구가 10만이 이하로 내려가면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들이 적고 광고를 해도 수익이 많이 나지 않으니까 일간지 대신 주간지가 발행해요. 그래서 매일 또는 적어도 매주 한 번씩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나 언론이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사도 보면 그래서 수백 개의 신문사들이 각 지역마다 존재합니다. 자,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고 우리나라랑 조금 그나마 비슷한 데가 우리보다 조금 크긴 하지만 영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 5천만이면 거기는 한 6천만 정도 되고
근데 이 지역, 영국 같은 경우에도 철저하게 지역으로 나뉘어서 해당 지역에서 지역 방송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 방송 권역, 우리로 말한다면 무슨 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을 좀 넓게 나눠서 방송 권역을 만들어다 보니까 시청 영국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무슨 불만이냐? 지역 방송을 보긴 보는데 내 지역에 관한 뉴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웨스트 미들랜드 이쪽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나는 예를 들면 맨체스터에 살고 있다. 근데 맨체스터 뉴스는 별 몇 안 되고 다른 지역 뉴스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여러분들 경기도 경기 신문을 보고 있는데 경기 신문에서는 오산 뉴스보다는 저쪽에 뭐 의정부, 포천, 가평, 여주, 양평 다른 뉴스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필요한 건 오산에 관한 뉴스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끊임없이 영국의 시청자들이 제기하니까 어떤 방법을 썼느냐, 영국에서 최근에. 방송국을 더 늘리는 겁니다. 지역방송국을. 그래서 지역방송국을 새로 허가해주기 시작했어요. 대도시별로. 그래? 그러면 너희들 다시 방송 만들어. 대신 그거 BBC 시청료로 지원해줄게. 왜? 방송국 새로 시작하는데 돈을 많이 들고 수익이 보장될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더 방송을 쪼개서, 그럼 그 지역 단위로 방송국을 늘려서 정말 영국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한 뉴스를 좀 더 자주 쉽게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뭐 영국인들의 그 미디어 이용을 보면 지역 뉴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77%. 지역, BBC 지역의 라디오 31%. 지역, 이거 다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과 관련된 뉴스들을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살든지 관계없이. 그래서 시청률도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 뉴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지역 방송, 지역 뉴스를 하면 사람들이 채널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에 가면 어떻게 그 지역 방송 시간대에 그 지역 방송을 편성하면 왜 서울에서 편성하는 거 안 하고 왜 지역 방송 하냐고 항의 전화들 하거든요. 반면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거기도 6시 40분, 50분 뉴스를 하는 걸 보면 6시 40분에 하는 전국 뉴스보다 6시 50분에 하는 지역 뉴스 시청률이 더 높습니다. 자기 지역의 뉴스에 더 관심이 많다라는 영국만 그러냐. 미국도 보시면 제가 여기 네모친 게 무엇이냐면 지역 언론을, 지역 미디어를 이용하는 확률입니다. 이건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이거는 이제 인터넷.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지역의 방송 뉴스, 지역의 신문, 지역의 라디오, 지역의 묵가신문 이런 것들이 전국 방송보다 뒤지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사안도 뉴스로 알아야 되겠죠. 청와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부종합청사에서, 광화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알아야 되지만 동시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민주국가들은 그런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지역에 관한 뉴스는 거의 접하지 못하고 전국 단위 뉴스만 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모여서 얘기하면 나라 걱정은 많이 하는데 지역 걱정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아까 말한 정보 습득도 없고 관심도 없고 공감을 얻지 못하니까 만나서 지역 이슈를 가지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같은 지역 주민들끼리. 서로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촛불 집회가 됐든 뭐 그 태극기 집회가 됐든 미국의 트럼프가 됐든 어쨌든 그건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만나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배포가 너무 커요. 정치 얘기하면 항상 청와대 국가적인 건 굉장히 걱정하는데 자기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 이게 유권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이용하는 언론의 구조가 잘못되어 있어서 지역 언론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중요하고 자기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건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도 정착사회로 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정착사회에 필요한 지역 단위 언론이 우리나라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순들이 생기고 뭐 다른 그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보세요. 여기 다 지역 방송 뉴스들이 항상 앞에 나와 있고. 자, 그럼 이제 그럼 지역 언론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지역 언론이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약간의 모순이죠. 있긴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오산에도 제가 검색해 보니까 뭐 오산 인터넷 뉴스, 오산 시민신문, 오산 타임뉴스 있다라는 거예요. 기자실에 가면, 오산시청 기자실에 가면 오산시청 기자실에 등록한 기자들이 100명이 넘을 겁니다. 혹시 여기 뭐 홍보담당관실에 오신 분 확인해 주시면 100명이 넘을 거예요. 언론사만. 네. 수도권에서 발행되는 일간지만 60개가 넘게. 종이신문만. 수도권, 경기도. 인터넷신문 1000개가 넘게. 우리나라 전체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지역 인터넷신문이 4000개 가까이 돼. 어마어마하게 많아. 문제는 뭐예요? 신문은 많은데 신문을 보는 사람은 없다라. 엄청난 모순이죠. 그러면 신문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신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발행돼야 됩니까? 문 닫고 다른 걸 해야 됩니까? 문 닫고 다른 걸 해야 되죠. 근데 신문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다름 아닌 여러분들과 저라는 겁니다. 이익은 누가 보느냐?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그 부분에 들어가면, 자, 지역 언론이라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역 언론, 아까 여기도 그 우리 지역 언론 하신다는 분 몇 분 만나가지고 잠깐 뭐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아, 이분들은 좀 굉장히 비관적이신 것 같아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뭐 경쟁자도 많고, 뭐 과연 이게 되겠느냐. 내가 의무적으로 언론인으로서 하긴 하겠지만,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우리가 경제, 미디어 경제학적으로 보면 지역 언론은 반드시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상황으로 앞으로 이제 뭐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막 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잘 되어왔어요. 잘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 보호 장벽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시장 보호 장벽.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신문으로 봅시다. 또는 방송으로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들, 입고 있는 것들, 갖고 있는 것들 한번 보세요. 이 중에서 국내 생산된 게 뭐가 있을까요? 순수하게 국산품 뭐가 있을까요? 신토부리. 일단 무슨 옷 이거 원사 섬유 원유로 만들었을 테니까 다 수입한 걸 테고요. 여기 있는 것들 다 중국산 부속품으로 만들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식탁에 올라오는 것들도 뭐 쌀하고 채소 몇 개 빼놓고 이제 뭐 과일 뭐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 건지 이제 신경도 쓰질 않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시장의 보호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냥 뭐 그 AI 터지고 나서 계란처럼 수입은 하고 싶은데 수입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생기는 그런 장벽이 있을지는 몰라도 소고기 냉동해서 들어오고 오늘 아침 제가 나올 때 저희 집 사람이 장을 봐가지고 오면서 뭐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단호박 한 박스 15,000원이래요. 한 박스에 한 거의 15개 정도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아니 이거를 15,000원에 팔면 운반비도 안 나올 텐데 뉴질랜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기름값이 얼마일 텐데 그래서 남으니까 파는 거겠죠. 장벽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은 장벽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유일하게 수입하지 않는 게 신문이에요. 미국에서 우리 신문 아무리 부실하다고 미국에서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같은 좋은 신문 수입해요? 중국에서 싸다고 신문 수입합니까?
뉴스 수입합니까? 드라마는 우리가 외국에 갖다 팔고 외국에서 갖다가 보죠. 드라마는, 쇼는. 그래서 강남스타일, 뭐 몇십억 사람들이 조회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뉴스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뉴스라는 것은 일정 정도 장벽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산에서 뉴스를 잘 만들면 오산 사람들은 화성 뉴스를 보겠습니까? 오산 뉴스를 보겠습니까? 오산 뉴스를 보겠죠. 화성 뉴스를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평택 사람이 여기 와서 뉴스를 잘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평택, 거기 살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뉴스라는 것은 이 세계화 시대에 거의 유일하게 장벽이 쳐져 있는 겁니다. 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자기가 살고 있는 국가의 뉴스가 중요한 뉴스인데, 그거는 다른 지역, 다른 국가에서 만들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시장 보호 장벽이라는 든든한 받침대가 있어요. 문제는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다신 단점이라는 게 있죠. 시장 확대가 안 된다라는 거. 무슨 얘기냐? 오산에서 잘 만들어서 오산 주민들을 위한 신문 잘 만들었어요. 그럼 화성 평택에 갖다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성에 갖다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 평택에서 신문 잘 만드니까 우리 오산 신문 보지 말고 평택 신문 보자.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할 사람은 없는 거죠. 무슨 얘기냐? 자기 지역에서 잘 만들면 훌륭한 고객들을 확보하고 광고주들도 확보하고 인터넷 클릭도 할 수 있지만 대신 그 지역을 벗어나서는 못 판다. 매우 독특한 상품이죠. 신문 뉴스도 상품입니다. 왜? 돈을 벌어야지. 이익을 내서, 그래서 월급 주고 취재하고 신문 만들어 해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독특하다라는 거죠. 이런 상품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면 왜 지역 언론을 이용하지 않느냐? 왜 보지 않느냐? 첫 번째는 없다. 즉,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서 선택하는 언론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신문도 많고, 인터넷 신문도 많고, 종이 신문도 많고, 무수히 많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보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동시대, 즉 정착사회로 전환되었지만 우리가 이동했던 시대의 그 마인드가 여러분들에게 아직 있다라는 것. 첫 번째는, 그래서 오산의 부동산 시세가 어떤지 몰라도 강남에 지금 주공 1단지 재건축이 얼마인지, 뭐 음마 아파트가 어떤지는 다 알고 있어요. 오산 시내 여기 학군이 어떤지를 몰라도 강남 8학군하고 강북에 몇 학군하고 지금 애들 대입 차이가 얼마,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중요한 건 그게 굉장히 잘못되어 있고 모순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집에서 부부 사이에서 지금 자녀 얘기하는데 우리 집 애 얘기하지 않고 옆집 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뭐 했는지도 몰라요. 옆집에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더라. 그럼 우리 집 얘기가 중요합니까? 옆집 애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우리 집 애가 중요하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더라.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이런 지역에 대한 관점을 내가 살고 있는 지역보다, 특히 비수도권, 또 요즘 경기도 외곽, 아, 제가 모르겠지만 오산 사람이면 좀 약간 컴플렉스 있지 않을까요? 수원에 대해서, 수원 사람들은 서울에 대해서, 서울 사람들은 강북에 살면 강남에 대해서 항상 지역에 대한 계층을 두고 그 계층 상승할 것을 항상 마인드 속에 갖고 있다라는 거. 그 대표적인 게 지역과 지방이라는 말.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오산은 지역인가요? 지방인가요? 수도권 지역.
서울은 지역인가요? 지방인가요? 그렇죠? 서울은 지역이죠. 제가 말씀드린 지방이라는 단어에는 서울을 제외한 변방 지역이 지방입니다. 중심을 제외한 변방 지역이 지방이다라는 거. 그래서 지방은 권위주의적이고 봉건주의적이고 상하 격차가 있는 이런 차별적인 개념. 그래서 지방 대학, 지방 도시. 반면에 지역이라는 개념은 수평적인 평등한 개념입니다. 모든 지역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강원도 산골도 지역이고 서울의 한 동도 지역이고 여기 오산시도 지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선거라는 말 자체, 지방자치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선택입니다. 지역선거, 지역자치라는 말을 썼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우리 아직도 한국 사회의 사고로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나 애착심, 자, 이런 것들보다는 자기 지역에 대한 열등감들이 더 많아요. 물론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지역들이 그래요. 그래서 지역과,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 세련된 지역과 좀 촌스러운 지역, 뭐 여러 지역들, 지역 간의 격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서울 강남구 중심에 자 이러한 어떤 지역 간의 위계 이게 굉장히 강하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서울로 이사 갈 수도 없고 그렇죠. 강남구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도 제대로 못 마셔요. 무진장 비싸고 주차할 데도 없고. 그래서 그런 그 세련되고 우리가 이상향 높게 보는 지역을 그나마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언론이다. 내가 서울 사람은 아니지만 서울서 만드는 뉴스를 서울 사람들이랑 같이 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서울 사람들과 그렇게 열등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구독하고 서울에서 만드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는 이런 방법들이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의 뉴스로 가득 차 있지만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왜? 거긴 더 세련되고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고 비록 내가 사는 지역은 아니고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내가 어떻게 촌스럽게 내 우리 지역에서 만드는 인터넷 신문을 보고 어떻게 우리 촌스럽게 우리 지역의 종이 신문을 보고 이런 걸 어떻게 해? 자, 이러한 아직까지도 그러한 그 위계, 지역에 대한 격차에 대한 컴플렉스 위계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은 이제 독자나 시청자들 차원에서 그렇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역 언론사들 자체가 매우 수준이 낮고 열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중앙 언론에 비해. 비록 우리 지역의 뉴스를 다루긴 하지만 인원이나 비용이나 독자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양질의 신문이나 방송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지역 사람들이 봐줘야 거기에 비용도 투자되고 더 많은 인원을 고용을 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뉴스를 만들 수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보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뉴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역신문 사이트에 들어가면 뭐 여기 홍보 담당관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랑 한 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있는 게 부지기순. 나와 우리 지역에 관한 뉴스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이런 것들로 지역 뉴스가 채워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설사 지역에 관한 뉴스를 내가 좀 시간도 할애하고 돈도 할애해서 좀 이용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지만 막상 들어가서 보면 아, 못 봐주겠어.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어.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깨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방자치라는 것, 지역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면한 현실은 그걸 깨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언론이 이렇게 부실했을 때 이득을 보는 사람 누굴까요?
그렇죠. 정치인들입니다. 지역의 권력을 가진 사람. 왜? 자기네들을 감시하고 비판 여론을 제기하는 지역 언론들,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전달하는 창구가 없습니다. 감시도 안 해줘요. 한번 당선되면 정말 크게 잘못하지 않는 이상 대대손손 해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지역 언론과 지역 주민들 힘을 합쳐서 지역 언론들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 사회를 발전시켜야 되지만 이 지역 주민들과 지역 언론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양자 간의 지금과 같은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많은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이 적당하게 유지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자, 이게 그 뭐 광주 지역이긴 합니다만, 지역 언론에 고쳐야 할 관행이 무엇이냐. 이거는 지역 언론을 만드는 기자들 스스로 설문조사를 해서 한 겁니다. 뭘 고쳐야 되느냐. 보도자료에 의존한다. 고쳐야 된다. 감시 비판이 약하다. 홍보성 기사만 써준다. 지자체 협찬을 받는다. 출입처. 자기네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출입하면서 기사 정보를 받는 뭐 관공서들입니다. 대부분. 이런 출입처에 동화된다. 그다음에 남의 기사를 도용한다. 추측성 기사를 마구 쓴다. 그다음에 취재에 무례한 취재를 한다. 기자라고 뭐 뻐기고 다니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잘하고 못하는지 스스로 알고 있는 건가요? 모르고 있는 건가요?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겁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겁니다. 왜 다행일까요? 제가 다행이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문제점도 있죠. 그렇죠? 지금 우리 지역 언론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기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전문가로서 제가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고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다 고칠 수 있는 겁니다. 다 고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무슨 얘기냐? 지역 주민들과 지역 언론들이 일정 정도 합의를 해서 지역에 필요한 양질의 신문을 만들자. 그리고 그 약속을 상호 간에 지킨다면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벽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언론이 와가지고 좀 잘 되니까 와가지고 빼앗아가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결국 우리가 이 자치분권 언론 민주주의 하려면 제가 오늘 중앙언론의 문제, 지금 이게 그 중앙언론이 갖고 있는 많은 고질적인 문제들까지는 제가 다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는데요. 결국은 중앙언론과 지방언론이 균형과 공존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파라다임, 사고의 틀, 방식,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지역에 대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건강한 언론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언론이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런 관점에서 주민들이 합의를 한다면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지역 언론이 왕성해지고 다른 선진국처럼 지역 언론을 다른 언론만큼 중시하고 이용하는 그런 문화로 갈 것이라는 게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